있지만 위에 줄이 있어. 우리 애기 마음에 들어? 어? 어? 정말 너무 근사해!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시간도 없었잖아. 너무 바빴고. 너무 예뻐. 정말 마음에 들어. 나 약속할게. 이 목걸이 나 죽을 때까지 빼지 않을 거야. 내가 에스마트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기서 내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. 사실 나도 직장 내에서 동료와 사랑에 빠지게 될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어. 에스마트 근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. 운명 같은 일인가 꿈조차 꿀 수 없었어. 에스마트 알바를 처음 시작했을 땐 몰랐어. 늘 계산대에 앉아서 시계만을 봤는데 희망 없는 내 하루가 넓은 순간 급해졌어. 첫 출근 사인을 한 그 순간 하늘이
좋다. 자, 내가 너희를 한 명씩 다 죽여주겠다고 했지. 나 빈말은 안 하거든. 자, 그럼 시작해볼까, 베이비? 일단 해! 네 목을 때리고 스카 존대버려. 샤이니 네 저택을 때려. 너희 나가 그렇게 던지마. 아니, 잠시 쉬는 것뿐이라. 하! 이봐, 스카. 아까 보니 도무지 터트려주려 그래도 터트려줄 수가 없더군. 네 거시기 말이야. 저런 짧은 놈. 스카. 정말 돌아버리겠네. 나도 돌아버리겠어. 내 여동생이 방금 좀비가 돼버렸어. 게다가 말빨이 장난이 아니야. 덩치기 전에 죽을 거야, 니는. 덩치기 전에. 정아! 내 말 잘 들어. 우린 괜찮은 거야.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중에 또 누군가가 좀비로 변하지만 안단 말이야. 아! 아직도 날 못 믿으시겠다.
내 두 눈을 똑바로 봐. 무슨 일을 해결할 그 사람, 힘들 때면 찾게 되는 그 사람. 세상이 너를 속일 때에 변치 않는 친구, 친절한 사나이제.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지 혼자 비집고 튀어나온 그 사람, 3살 되는 생일 맞이했을 때 지 혼자 울동 내떡 돌린 그 사람, 초등 시절 이쁜 짝꿍을 위하여 최고의 폭탄주를 말아준 그 사람, 내 삼촌 간단한 좀비들에게 개죽음을 당했어. 하지만 그건 단지 두 사람뿐이잖아, 그치?
대입의 모든 남자들이 강다리한 좀비들에게 제국을 당한 것 아닌 거잖아! 여고 시절을 대습하지 뭐예? 나의 파트 Yeah!
마저 입어요. 이것들 지옥으로 돌려버리게. 건다 노스타다. 아! 아니! 이런 빌어먹을 돈 내 속에. 어서 남주. 세리 죽었는데 나 혼자서 이 좀비들을 없앨 수 없었지. 당신 할 수 있어요. 이제 당신 스스로 살 때예요. 이제 당신 스스로 싸워야 할 때. 싸움 잊을 수 없어도